미국 주장 도널드 존 트럼프에 대하여 오늘은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연구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이 사람은 미국 제45대 대통령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46년 6월 14일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각이면은, 그 날짜면 우리나라는 15일이 되고, 저들은 14일이 되겠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어. 이제 본다 한다면 뉴욕에 퀸스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양력이 여러분들 세워놓고서 뭐 여기 뭐야 저거 이렇게 위키백과를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양력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걸 열어서 보시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태어났다. 말하자면 퀸스에서 태어났으며 생일은 46년 6월 14일이며 그 조상은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독일에서 태어나요. 독일 서남부 독일 서남부 카 독일 서남부에서 태어났다. 카를슈타 출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드림프가 16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이게 중요한 거, 풍수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독일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얌필없게 톡 들어오네. 그러니까 자꾸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중요한 강의를 하려고 꼭 그렇게 얌턱머리가 혹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독일 여기 서남부에서 태어났어. 여기 이제 키워서 봐. 여기 이제 여기서 슈트르가 나오잖아. 여기 카를루 슈트 여기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서남부 독일 저 베를린에서 이렇게.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새가 돼서 날아가는 형국이요. 이 물길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여기 물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새 그림자가 거꾸로 처박혀 있지, 새 머리. 여기 새 사람 발을 이렇게 디딘 것 같고, 여기 새가 여기 이 풍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 조상 풍수가. 풍수를 이렇게 수령에다 생기 있는 용에다 바꿔서 서가지고서 거꾸로 서서 있는 날개에 펭귄처럼 생긴 놈이 이렇게 날개 이렇게 펼치고 걸어가는 사람 모습도 되거니와 옷에 만도 옷을 입고 근데 대략 새 머리를 해가지고 있네 이렇게 이게 트럼프 조상 머리라 이런 말씀이지 트럼프인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대고서 거꾸로 이렇게 뭔가래도 그 기운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요가 저 뉴욕이나 워싱턴 쪽으로 날아가려면은 그 정미방이 돼. 그러니까 병자정축이 여가. 그러니까 병오정미로 날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을 줄여놓으면 이렇게 되잖아. 자꾸 줄이면은 이제 독일이라는 데를 줄여놓으면 이제 여길 가를 넣을 여기잖아. 이걸 이제 이렇게 한거 아니야. 이걸 줄여놓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거 자꾸 줄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일로 날아온 거예요. 여기 뉴욕 요 밑에 뉴욕 일로 날아와서 요가 이제 워싱턴 이거 되거든. 저 워싱턴 백악관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뉴욕시 퀸스라는 데고 이게 약 정확하게 정미에 해당해. 병어정미로 날아오게 되었다. 이제 병어정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병자 병어정미 병정으로 날아왔다. 오미방으로 이렇게 여기서 일로 날아온 거예요. 일로 백악관으로 나왔는데 이거 병어정미다. 이걸 이제 그림판에 띄워놓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병어선이고 이건 정미선이니까 병어병자 정축정미 이렇게 나가는데 이 꼭대기 선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옥족도에서 여기서 띄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 거기서 날아간 걸 본다 하면 이 원래 병자 병어 이렇게 병어 이렇게 병어 병자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선이어야 되는데 이 정미선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정미선을 한번 띄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요게 정미가 아니에요. 감수감 숙감에서 말하자면 학계 이 감수상에서 정체정확하게 불계로 나가는 상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띠 가지고서 이게 정미로 날아간 걸 말하는 게 정미로. 이게 이제 이렇게 정미로 날아갔다 이런 말씀 이렇게 여기 대략 정미로 맞히는 거지. 독일에서 이제 이렇게 백악관 쪽으로 나왔는데 정미로 가서 날아간 거예요. 요 꼭대기 여기가 이제 퀸스라고 유역이거든. 요 조금 티 나온대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유역인다. 이렇게 독일은 가리키지만 이제 거기서 많이 조금 쉬면 이렇게 백악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맨 정미로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지. 병어 정미로 정미에 해당하지 병어는 하면 영국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 저기 선이 정미로 이 병어는 이렇게 영국까지 올라간다 이게 정미로 오게 되었다. 병어지가 병어 정미 상관으로 온걸 말하는 게 여기가 불병자의 병정. 정기록제오, 그 병정 말하자면 일어로미로 이로 온걸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 쪽으로.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게 밝은 걸 상징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제가 본 것으로 하고 조상이 그렇게 옮겼다. 밝은 태양으로 항사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다. 병어정미 오미 일월 병은 병정 태양 아니야? 이치적으로 불을 상징하고 화기를 상징하고. 그러면 그 조상이 있던 곳에서 우리나라 옥척 중심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이 경진신사가 되고 여기는 경술신해가 돼. 이렇게 그어 보면은 그렇게 연관이 된다. 이걸 이제 띄어보서 옥척선을 여기서 띄어가지고 간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여기 옥척이 여기 있잖아. 경복궁. 근정전에. 그래, 이렇게 가서 갔다 대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경술신의 경진신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요 밑에도 갖다 놨지, 똑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알아, 경술신의 경진신사 중간께 말하자면 가인과 규계로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서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왜 그렇게 나가는 그 조상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건 가인이라는 일가쟁춘 금실청음이라 하는 것으로서 금실을 울려. 반주가 잘 맞는 거지, 도네오가. 그러신 그 반대는 규격 부러진 거 아닌가? 부서트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실을 청, 맑은 소리, 노래, 연주, 반주를 얻겠다고 여길 부서트리는 형국이지. 옥척도가, 옥척을. 그러니까, 네로가 하프를 키겠다고,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는 형국으로 말하자면, 불을 질러놓고 자기는 즐긴다. 하프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프 연주를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금실청음, 일가쟁춘하니 금실이 청음하래. 금실이 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상대성 있는 데선 불을 질러서 어그러뜨려 부서뜨리는 모습이다. 이게 사실대로 어두운 세상 불을 지르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쭉 여기서 그런 논리 체계로
우리나라와 그 조상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치를 잘 알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그런데 그 조상이 태양 밝은 자리, 불자리로 말하자면 이동을 한 것이다. 유역으로. 그래서 이제 손자 때에 와가지고 그렇게 흥황해지는 거 아닌가, 이 지경으로. 이것은 트럼프의 역상입니다. 기미일이요. 병술 가보 기미 갑자 원단 택하였게.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흐름 변혁기와 같은데, 요 숫자는 조금 틀리지. 이건 역계 여단역이가 경자 신축하는 신축년에 잠룡물령하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여단 병력을 갖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숫자의 해운년입니다. 신축년 해운년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요 계상이. 또 이제 그 전에 경자년 4.19 혁명의 해상 역상은 대유로 돌아가 4.9로 2.0.4.9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민중이 혁명을 일으킨 것을 요 택하혁계 요게 2.2.4.1이 뺏어치기 해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혁이 오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올해는 우리는 2.0.4.3만이야. 올해 택하혁계는 그는 이제 미제 난파선을 만드는 거, 배를 침몰시킨 결과로서 이제 그걸 갖고서 변혁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 뭐 하필 뭐 수장시킨 애들 병 세월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저 중간에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뭐 방려나 이런 거다 그런 걸 갖고서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게 해운년인데, 역시 역상은 똑같은 혁언 삼치라 이런 말씀이지. 이런 걸다 역사적 이런 그 원리를 다 조금씩 붙여가지고 연관이 다 있다, 이거 다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원단 그릇이다. 요건 기미일이지만은, 요건 택하혁이지만, 한원을 더 돌리면은, 4개 하나를 더 놀리면은, 하루 경신. 이렇게 되면, 택내수 사요요 경신일은 바로 홍준표하고 같은 역상이 된다. 먼 허물이 있는데 밝힌 데 있다 하는 검사 농구하는 행위, 흉허물을 밝혀가지고 그 점수 따가 어떻게 돌아간가 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 그래 이렇게 역상 다 온거 보지만, 놀라키는 놈 검은 놈이니까 돌로키는 놈 검은 놈 도둑놈이지. 도둑놈 행위를 잡는 걸 말하는 게 검사 입장은. 그렇게 도둑놈 행위 수레 등께 용이 물어놓는 용득수 조화를 부릴라, 크게 조화를 부릴라는 현상으로 경신이 우리한테는 해당한다. 우리나라 날짜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13시간 차이가 나.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도 다 말하자면 13시간 차이, 같은 시각 날짜일 수도 있지만은 워싱턴 시죠 뉴욕시야. 말하자면 대략 하루로 반 아, 아, 열, 앞선 걸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경신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풍수적으로 다 이치적으로 무기미 경신 이렇게 다 맞게 되어요. 병술정해가 반대면 병진정사 무기미 이렇게 나가는 거, 갑오는 갑오갑자 이렇게 바로 쓰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 갑오갑자는 바로 쓰게 돼 있다 이치적으로. 갑오갑자는 이렇게 바로 쓰는 것이고, 병술은 여기 있으니까 병진정사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 병진정사 무기미 기미 경신기가 기미일주며 경신일주입니다. 아주 요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뉴욕시 퀸스라는 데서 말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 참 신기한 거요. 그 학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어. 경신의 학까지도. 예. 경신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맞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럼 이제 보기로 합니다. 여긴 그 조상이 옮겨간 뉴욕이란 퀸스라는 곳입니다. 뉴욕 뭐 처음에 퀸스에 갔는 여지 사실 미국 뉴욕으로 갔다 이런 뜻이지. 여기 퀸스 태어난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점점 키워나 보기로 합니다. 흉상이 나오는데 바로
트럼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람 애들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사람의 얼굴형, 그 머리를, 그 사람 애들 왜 뽀글뽀글 이렇게 머리를 누렁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발 더벅스듯한 그런 머리가 생기잖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시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머리가 제퍼슨이나 말하자면은 워싱턴 또는 그뭐 여성들 그런 머리 이렇게 누렁머리 이렇게 뭐 가발식으로 쓰가지고 위인전 그림 초상화를 그리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트럼프 얼굴입니다. 얼굴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흉상 이렇게 이 원리 요걸 원리를 표현해 주느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경신인데 이렇게 하면 경신. 이제 한번 좀더 구겨서 이렇게 요거는 경신을 말하고 요거는 말하자면 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바로 을사 을경합 사신합 이렇게 천지합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흉상 이렇게 뭔가 그것이 적합한 면이 있어서 그런 위인이 거기서 탄생한다. 인물이 태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림판에다 그대로 띄어다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트럼프 흉상을 이렇게 이제 키워 한 카트 키워 놓은 거 요렇습니다. 요렇게 되고 요거까지 끊어다 놓고 이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옥척도에서 띄어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게 경신인데 직접 여기서 띄어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경신을 띄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땅의 기운, 그 수령의 기운을 받아야 돼. 물이 어디 있는가를 기운을 받아야지 거물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요게 이제 경신입니다. 이렇게 야, 잘 보십시오. 틀림없지. 이렇게. 요게 경신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경신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제 경신의 유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경신이라는 확실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이제 지우고 고 밑에 이제 요것이 이제 기미형이 한 조금 나간 건데 요게 기미인데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벌어져 나가는 게. 요게 김인데 그날 그 사람 애들 난그 그들이 그 거기 시각으로 김일이고 우리는 경신이니까 경신이 더 정확한 거지요. 보십시오. 요걸로 이제 요 줄로는 요 도로상으로는 이렇게 김으로 나가고 요 물구멍으로 가운데로는 경신이 한 바퀴 더 나간 경신이 된다. 그러니까 경신 김이 상간의 인물이다.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서 이제 병술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병술 갑오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갑오로 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갑오 갑자로 병술이라 하면 병술병진 아니 이게 병술병진이라는 게 병술병진서부터 돌아가는 인물이다. 이제 병술병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술병진 요게 이 병술병진 끌어다 놨는데 여기서 직접 옥척도에서 끌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병진 정사니까 이건 이렇게 값신으로 병술정해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노란 선이 병술이라는 것이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게지. 이것이 병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똑같이 손이 떨리네. 여기 조금 틀렸잖아. 여기 꼭지기. 다시 띌까? 다시 띄어야 돼. 뭐 정확 안 해도 되지. 뭐 정확 안 해도 다 거기 그 도수에 다 있는 거지. 역상은 이렇게 거가 뭐여? 건해방으로 나가니 건자소냥판을 24방이론 건자소냥판이야. 역시 그 분금을 조금 틀어놓은 거지 말하자면은.
건자선양판이고서 역상은 그러니까 이게 최고네 해가지고 협계 변협계가 됐지 않고가 여기는 협계 엎어놓은 거는 정계가 아닌가 하풍정계 그러니까 정협계가 원래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가 협계 곤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변협 가지고는 그 역상 탁 들어맞잖아 그 사람 협계 아니여 그 사주 온다는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옥척하고 탁 켜고 원리가 뭔가라도 맞는 것이 있다 이런 게 병술년에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병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병술을 이렇게 요요 급나가는 거 머리 제켜 있는 것을 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든가 이렇게 제켜 있는 모습 아니 이게 이것이 뭐냐면 저 짝을 보고 있는 뒤통수 아니에요 이게 요이저 요렇게 된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병술 이렇게 병술 이렇게 병술로 고개를 제쳐가지고 뒤를 목을 제쳐가 저쪽에서 대고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게 병술로 해는 모자를 쓴 사람이 저 짝을 쳐다보고 있는 저 짝을 쳐다보고 있는 이 뒤통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여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끊어놓은 그림이 이제 흉상을 끊는 게 이게 을사에 이게 정사 정확하게 을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을사니까 사신학 정신학 그렇잖아. 천지합이다 이런 말씀이지. 천지합치고 좋은 거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을사는 이제 반대가 갑술의 을해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녹색 여기서. 이 의뢰를 이제 갖다가 띠보기 이 을살 띠난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띠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을사에 해당한다 아 이게 또 잘못됐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가다가 떨어졌어. 이게 을사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게 을사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을사하고 사신합, 을경합, 천지합을 이룬 흉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뭐 두뇌가 합이 됐다. 합일이 되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말하지 흉상 이게 어깨로 나가는 걸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깨판으로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이 짝으로도 또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야 등가죽이 이렇게 됐다 뭐 등가죽 나간 그 그런 논리 체계로 요게 그림이 그려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아다 갖다 마치 보면 되는 거지 뭐 여기요,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 이렇게도 안 맞고. 예. 을사을해로 나가는, 상간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까가 여기서 띠 같지만 이렇게. 이게 제일 가깝잖아요. 이 자가 해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으니까. 이게 을사을해. 여기는 을해니까 저쪽은 을사 아니야. 그러니까, 경인, 경신을 충발을 놓는 을사을해다. 그러니까, 사신합, 을경합되는 선이 어깨가 되어 있다. 이게 여기서 흉상이 되어 있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것을 띄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론 드리나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걸 한 카트를 높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을사, 경신, 김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뭔가의 풍수가 적합해야지 대인물이 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변혁하고자 하는 해운연에 올해 이제 태카협계라고 온다니 앞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강론드렸습니다. 마련 2043 이렇게 변혁하고자 하는 해운연에 변혁의 운명을 타고난 자가 변혁을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아니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혁계를 가리키는 말하자면 병수를 가리키는 해운연에 병술 병진을 가리키는 혁계와 반대의 상 하풍정계를 가리키는 사람이 변혁을 일으키려 한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그리고 또그 지방의 땅에 혁계의 기운을 타거나 풍수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근데 이 천지 간의 기운이 이렇게 하늘 땅의 기운, 시간 성향, 공간 성향에 그런 이제 협계의 기운을 받을 사람을 같이 파트너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선에 이렇게 관리하는 게뭐 우리나라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다 관리하는 거지. 관리하면서 대선판을 칼빈슨호를 희양을 시켜서 관리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아, 그럼 이 사람이 누구 어떤 자를 파트너를 삼으려 하는 것인가? 아, 이 사람의 운명은 224호, 원단은 224호에 택하였게 아빠 뭐 하산이 이사일이라 그랬지 이렇게 이사일이 이제 이렇게 누구하고 잘 맞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경신은 이제 택례수가 되지만은 아, 그 전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기미는 택하여 변혁을 시키려는 자인데 누구하고 이사일이 잘 맞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대선판을 좌우하는 1, 2등을 다투는 후보는 그래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것입니다. 요 자건은 요건 안철수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론드렸지요. 그럼 이제 문재인 걸 가지고서 먼저 풀어보기로 합니다. 썩 좋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지. 그 문재인은 의례일 병자원단 임진년 개축을 의례일 병자원단으로 1975 이건 변함없는 소지 원단 그릇을 그럼 1975를 아 이렇게 변화하려는 이사일에다가 아 말하자면 보태면 이렇게 하태교 택산함 삼풍고 이렇게 돼 태풍대가 화산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해보면은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것을 교감하는 데 하려 하는 자로 어렵구나 이 말을 연이어 보면 그렇게 풀리잖아. 큰 허물 무대에 대과 무대에 아, 나그네 놈이 말이야 이렇게 공연을 연기를 볼 펼치려 하는구나 사내 놈이 나그네 놈이 하산녀 그여 나그네 아닌가 떠돌이가 공연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아, 말하자면은 이것도 경신인 2050으로 본다 한다면 이렇게 하태교 어그러졌다 이렇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공점 산택손이고 택례수거 대관 쪽은 내용은 이게 어그러진 게 좋을 게뭐 있어 이게 오효동안이 하태교 말이야 이저큰 방아 쾌리로 밟아 들어오는 방아공이를 당하기 위해서 음은 방아학은 종족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막아도 싸라 한다. 앞서도 많이 강론했지. 이렇게 말해 큰 무릎팍 같은 놈이 들어오니까 확 훑더라고. 손톱을 핥기까지 확 훑더라. 그런 내용의 강론을 적었는데 방아학이다가 훑더라고. 그런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려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방아학이라 방아공이라 하는 놈은 누굴까? 아, 말하자면은, 방아공이라 하는 놈은 무슨, 저기, 뭐 트럼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같이 반려 파트너를 삼는 거 아닌가? 방아공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정은, 김정은이가 쌓아 올리는 미사일, 말하자면 이렇게, 아, 기루개의 관지, 길을 우루한데 관이 이렇게 있는 이 미사일을 당하는, 이게 큰 방아공이니까, 이것을 당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파트너를 삼을 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생내숙계로 본다면 이 경신일로 본다 한다면 아, 그런 논리 체계로 이게 풀리는 걸 말한다 이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그 대항 해보려 하는 자이다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잘 사겨 가지고 그게 문재인이가 아, 이것을 대항해보려 하는 자이다 아,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역상은 맞지 않아요 화택규요. 아이, 앞서 강론 드렸지 않아요? 트럼프가 풍화가인으로서, 네로가 하프를 킬러 하는데 불질러 놀라 한다. 그 반대로 불질러가지고 부서뜨리려고 어그러뜨려가지고서, 네로를 불질르고서 그 반대 방향에서 그거를 보고서, 네로가 로마를 불리르고서 그 반대 방향에서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가인께라 이게 굶실청은 아 말이야 말 저게 일가쟁춘 그럼 가인은 합풍정께 이렇게 벗겨지상 남의 이 종족 짓에 말을
체인지시켜 교체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스릴 놈을 체인지시켜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 그게 체인지라는 것은 연주, 그걸 말하자면 법계지상 나라의 상징을 체인지하면 가정이다. 그것을 그렇게 가정 상 입장에로서 가장 입장으로서 연주해 지키는 것이 바로 가인께 논리의 체계거든.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그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농락하는 것이 체인지시켜가 이렇게 자기는 하프로 연주를 하는 거니까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가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사람 이제 경신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트럼프 우리나라 시각으로. 근데 그 나라 시가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뭐 이득을 취하려 하는 그 나라 시가 기밀로 본다면 이렇게 택산항 교감을 하잖아 이렇게 동동왕래 붕종인사라 왔다 갔다 방화공이가 도정공정의 방화공이가 잘 돌아가는 거 택산항 교 중에 사효가 제일 힘이 있고 제일 좋은 걸 말하는 거요. 그거 동의라면은 수산건께 왕건 내연하여 힘있는 방아공이다. 연자방아다. 힘있는 내연은 수레연자를 쉬엄쉬엄 갈 착자가 이렇게 받치잖아 수레를. 마가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서 그걸 수레를 연자방아를 끌고 돌아가는 형국이 연할 연자예요. 예, 형국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동왕래 붕종이사를 방아공이가 요새는 빨리 돌아가잖아 속에서 빨리 저게 그거 깔라고. 예전에 연자방아 천천히 돌아갔지만 그래 그 까재 키는 동동왕래 붕종이사 왕건내연이 제일 힘 있는 그런 교감해지. 그러니까 제일 역상에서도 김영삼이도 그 운세인데 제일 좋은 운세를 말하는 게 한계 중에서는 말하자고 한김에 뭐 무해 지 말라라 하는 것보다 더 나아 오효보다. 그러니까 사효가 따지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유부지고 불쑥 방아공이가 힘이 불쑥 주먹처럼 힘을 써가지고 돌아간다. 유부지곤이라 여유로운 사내 놈의 연장이 아니라 이러잖아. 정충그릇이라니까 힘을 갖고 확 비비 돌리는 거. 그런 이제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합해도 파트너 성공은 좋은데 그래 그런 식으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트럼프의 힘을 영향을 입어서 이런 식으로 확실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을 영향을 입으면 이런 식이 된다. 말하자면 문재인이가 트럼프의 영향을 입으면 이런 식으로 힘차게 돌아간다. 여긴 또 그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쌓아올리는 것을 대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 방화공이가 날아오는 거, 미사일을 날아오는 걸 막아제키는 방화학이 된다. 자, 뭐 이렇게 보자기가 쌓을 수 있는 보자기가 된다. 이런 논리체계고 이렇게 2050 경신이론. 예. 그럼 이제 이 안철수의 걸 보기로 합니다. 예, 안철수는 1960이요. 이렇게 안철수는 이렇게 1960, 을미일 병자 온다는 1960인데, 이렇게 경신인 말하자면 트럼프하고 더해보면 4010에 대해서 화산역계 이어서 빵빵이라면서, 이게 빵빵이, 이건 이제 그런 논리 체계인다. 말이 맞는, 이거 빵빵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전이나 이런 황금 덩어리 이게 미국도 다 옛날에 주화 같은 거 다 동전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이효가 동원한다. 이렇게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공간 숙소를 얻었다 이러잖아. 그러면서 노잣돈과 말 잘 듣는 동자도 얻게 되었구나 이러잖아. 그래서 정계를 병하는 거. 그러니까 동그란 거 노잣돈 이치가 그러잖아. 이 그렇게 이제 또 금주화를 얻은 형국이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의도대로 따라줄 수 있는 말하자면 동복 서로가 그렇지. 이제 이 입장으로는 트럼프 입장으로는 동전하고 통상거래해 동전 수익을 국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말 잘 듣는 좀 동복 아이처럼 여긴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 서로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서로가 그렇지만 따지고 뭐 어느 놈이 힘이시겠어? 미국 놈이 힘이시니까 그 힘약한 놈이 자연히 부림받을 내기지. 그래, 이거 통복일 내기지. 아, 안 그렇게 해서 또 주화도 없고 이렇게 금메달 주화. 금메달 주화 뭐 메달 뭐 하다못해 금은동 메달 뭐 국위선양해서 뭐 선수만 따나 국익 통상거래해서 이익을 보는 게다 금메달 금주화 돈 아닌가? 아 그러니까 나그네가 좋은 숙소를 얻은 격이요. 또 그렇게 노잣돈과 말잘 듣는 동복도 얻은 격이로구나. 안철수를 얻게 되면 이 트럼프는 이게 그렇게 그런 걸 얻게 된다 이런 뜻이요. 이게 그런 논리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풍정계 법궤지상 말하자면 남의 하가 그 입법, 사법, 행정을 그렇게 나라 상징을 하는 그런 국권을 상징하는 자가 된다. 근데 그걸 그렇게 탁 체인지 시켜서 자기는 연주하는 가인께로 금실청후 일가장춘으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이런 뜻이지. 이게 욕심이 많은 걸로 보여. 이거 저 하풍전개를 하는 건 욕심이 많은 걸래. 좋지 못하니 허욕이 배에 가득하구나 이러잖아. 아, 아침에 긁어먹다가 저녁에 후틀어서 뭘 해볼라 하는 자를 보니까 허역이 배에 가득하구나. 근데 그거 좋은 계상이요. 하풍정계 이호동이라는 게 매우 좋은 계상을 말하는 게 법궤지상을 해서 원기령하니라 그러지 않아 역상에서도. 예. 그런지 요것이 경신일이 그렇고 기미일을 그런 법이라 기미일은 화택규 이렇게 택산함 이렇게 날아가잖아. 어그러짐을 교감하는 형국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지. 이건 택산 한 개니까 초요동 아니야. 6, 7, 2, 4, 10 이렇게. 자, 요건 어딜 출타의 뜻이 있다는 거. 출타의 뜻이다. 감기 뭐 발가락을 꼼작꼼작 해서 벗어질러 하는 거지. 그게 동그라면 이제 질겨 빠지게 동그란 공룡항우 부추를 실으려 하는 거. 왜 그럴 줄까? 그냥 가려면 맨발로 가게 되면 발에 가시가 찍히 그래서 가지 못할 형편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부처를 시켜주려 한다. 불과 이유 아니라 그래 공룡왕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화택규 요게 이 초요. 아니 방아지기가 방아를 틀어놓고서 노래하는 거. 아 연주를 하게 되면 화택규 저짝에서 연주를 하면 노래해야 될거 아니야. 아 화택규가 천지되면 풍화가인이 저짝에서 연주를 하면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해주는 거 말하자면 그런 입장이다. 뭐래가 저거 마가 절로 이제 방아를 끌고 돌아가 한 바퀴 돌아가더라도 안 쫓아가더라도 한 바퀴 돌아오면 자연 휘 돌아오리라. 그렇게 되면 안 속에 그 눌러가지고 우렁각시 시험 달린 그런 그 이삭들이 다 퍽퍽퍽 깨져가지고 다 내가 요구하는 데까지 잘 까여질 것이다. 이러고서 방아찌개가 앉아가지고 회초리 들고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아 그런 게 하태규 초효라 이런 말씀이니. 예. 상마축 저 지금 잘안 생각이 안안 나잖아. 지금 이 384요 다 해온다는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래 그 쫓지 않더라도 물축하더라도 말을 잃어버려서 쫓지 않더라도 자연 돌아오리라 자복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니? 여기서 이제 그 그럼 역상을 갖고서 한번 살펴봅시다. 역사 교사다는 걸. 에 이렇게 트럼프 생일을 기미일로 봐가지고 안철수하고 합하면 그렇게 아 트럼프가 연주를 하면 뭐 트럼프가 연주를 하고 지가 또 노래를 하는 것인지 뭐 안철수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인지 그 반대가 노래를 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연주를 하면 안철수가 노래를 하는 거 이렇게 가졌던 후향도 두령낙노리라. 아, 상마물 지금 말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쫓지 않더라도 자야 한 바퀴 돌아 돌아오리니 폐하 심파리는 허물 가진 사람을 보면 다 허물 후를 벗게 될 것이다. 허물 가진 것은 폐하 심파리라 이게 견악인인 악인을 보면 폐하지 우렁각시가 시험이 긴거 이삭인 저 보리기장 아 보리싸도 이사 이삭 싸 시험이 길잖아. 또뭐 저게 기장 뭐 수수 이런 거다싸저 벼도 다 시험이 다 있어. 그리 수염을 길게 나온 거지 물이 좀막 싹이 날 정도로 길게 나온 수도 있지. 오래 나면 젖으면 그중 기장도 수염이 긴게 있다. 이거 이렇게 갈라 갈라 쟁기는 게 우렁각시를 이렇게 이게
아, 물속에 있는 건 우렁각시기 저 빨판 더듬이로 보지만 육지에 있는 건 그게 수염으로 이렇게 되면 먼저 촉감을 갖잖아. 사람도 수염으로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그 수염으로 본다는 뜻이지. 그래. 수염으로 보는 거 기아하는 거. 기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깬다 이런 거. 이게 기아가 맞물리는 형국 아닌 사람인 자. 그래서 바셔버리는 거. 그러면 허물이 벗겨 없어진다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 면피하니라 그렇게 허물 가진 것을 벗겨 없앤다. 그래 악인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호를 보면 공자가 면피를 하게 될 거다. 정동관계 삶은 돼지 고기관계로서 설왕설래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양호 정치구단한테 이제 말하자면 공자가 까임 받는 거 아니야. 허물 까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높은 차츰차츰 이제 나가서 벼슬 하는 거. 처음에 말먹이 하다가 장부 부착하는 격리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도 노나라야 그래도 좀 벼슬아치가 돼가지고 이 말하자면 대우를 받잖아. 그래서 성현이 취급받고 나 성현이 돼가지고 나중에 제자가 삼천을 두고 말하자면은 도통 문제 72인을 냈더라 이렇게 되잖아 공자가. 그러니까 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부서트리는 걸 말하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그 조상에서 독일 스무 가시투린가 거기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긁어주는 게 이게 죽게 아니야 이렇게 부서트리고서 영주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적이 내가 옥적을 부서트리는 식으로 되고 지금 저는 연주 가인을 연주하는 형국으로 이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논리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앞서서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뜩 딸려댕길 게 아니야 끌려댕 널널 시간 성향 공간 성향이 널판 차린데 딸려댕길 게 아니다 그거 바보짓 하는 행위지 예, 딸려댕기지 말고 인내 인간이 천지인이 인간이 재귀하다 그랬는데 사람이 조화를 부려야지 물론 안철수가 돼서도 능히 이렇게 조화를 벌써 저게 말하자면 방아를 틀어놓고 해가지고서 허물을 잘 까여서 해결을 잘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지 예.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게 아니오 이 사람도 학풍 정계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 법궤지상 저 정계의 반대는 벽택하 혁계고 이렇게 변혁을 가려오는 올해 해운년에 그 반대로 정계로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틀어지는 수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런 논리체계 된다 이런 말씀이요 예. 지금 말한 거이 안철수 요 하태 그 주제를 말한 거라고 이 택사 남캐 한기문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디 출타의 뜻이 있다고 발을 꼼짝꼼짝한다 그러잖아. 예. 그 역상을 본다면 이 출타의 뜻이 있어서 발을 꼼짝거린다는 게다 함께 초효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주운항요 요 있잖아요 항김의 그 엄지발가락을 꼼짝꼼짝 교감하는구나 상의 말하길 항김의 그 뜻이 겉에 있구나 겉으로 나아가는데 겉에 존재 출타하려는 뜻이 있다 어디 한번 가보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동을 하면 이게 협회가 돼가지고서 질겨 빠지게 금방 안 가는 거지 발가락만 꼼짝꼼짝하지 유승민이 저게 원내대표 안 내놓고 버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발가락만 꼼짝꼼짝 변혁하려고 공룡하고 질겨 빠지게 말이요 그저석달 열흘을 물고 늘어지는 걸 말하는 게 변혁이라는 게 변혁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빨라진다고 여러분들에게 강론 드렸습니다 이제 변혁계를 봅시다 이렇게. 역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지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보면서 여기 공부를 하는 거지. 법궤지상이 이제 성계 여기 이제 정계 뒤에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이게 변혁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공룡항으로 이렇게 이게 뒤에 건 합풍정계고 이게 앞에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건 택하협계 지금 올해 깨고 말하자면 트럼프 김일 역상이고 김일 원반 역상 이렇게 여기. 질겨 빠지게 질긴 황소 가죽으로 붙들으면 변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안 변혁 안 되려고 변혁하려면 홀렁 변혁해야 되는데 물고 늘어지는 거안 변혁하려고. 공룡항우는 황소 가죽으로 붙들어매 가지고 변혁 안 하려 하는 건 불가하며 하염두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잘 보리고 바지춤이나 소매춤에 손가락 발가락이나 발가락이 가고 나오고 이렇게 거지 발사같이 요요 점내게 찍은 거는 발가락 사이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맨발을 뜻하는 거지. 맨발로 가면 가시 같은 거 돌에 찔리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돌 그렇게 되면 불가하기 때문에 맨발로 가면 불가하기 때문에 뭔가라도 이 황소가죽 이제 부추라도 신켜 줄때 바라는 황소가죽 부추 아니야 그런 거야. 부추로 신어서 갈라고 변역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올바르게 변역함을 얻어 가지고 갈라고 하는 것은 질겨 빠지게 시리 뭔가라도 얻어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에 줄 얻고 덕이 되고 질겨져 튼튼한 거. 뭐안 찔리는 거 이런 거 발에 상처 안 입는 거 이런 걸 얻어 가려고 이렇게 질겨 빠지게 나 결국은 저 요번에 이 김무성이 뭐 해서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덕을 봐가지고서 결국은 바른정당을 뛰쳐나가서 살림살이 찾아가지고 따로 차렸지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입장 아닌가 유승민이가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질겨 빠지게 해서 뭔가라도 얻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한김우라는 논리 체계가 아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하고 트럼프가 아그 역상이 그게 저게 결국 한김 밟고자 꼼짝꼼짝하는 논리는 이런 게 뭔가를 질겨 빠지게 가지고 가려 하는 그런 연극인데 그렇게 질겨 빠지게 또 얼른 변혁이 안 되려 하는 거 변혁이 뭐안 되게 물고 늘어지는 게지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변혁계 이게 혈관 삼치인데 안 변혁하려고 물고 늘어지는 거 변혁 빨리 못하겠지 그것도 좋은 수지 트럼프가 자꾸 저기 요격이나 한다 그래고 전쟁 붙이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 그걸 막아내려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얼른 생각하면 얼른 변혁 안 할라 그러니까 요거는 석 달을 여론을 변혁 안 할라 요건 하루면 변혁한다 요건 새 동아리 서클이 씌워가지고 반드시 변혁한다. 뭐 불량한 놈들을 변혁하려 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의 운명을 고쳐준다. 팔자 고쳐준다. 이래서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루면, 이건 3시간이면, 이건 잠깐 수리공식 하니까 수도 고치고 뭐 이런 걸 따진다 하면 그 남따 수제 고치 해주고 상원 입은 사람들 대세로 이제 과부 호랍이 결혼시켜주는 수제 역할을 이렇게 공인중개사 역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깐이면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요거는 호래가 변화, 보험 변화가 와웅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점점 촉박해져 나가는 거지. 요 상효는 근자병은 앙! 이러는 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지. 이렇게 빨라지게 변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변혁하는 상태가. 아, 그런 시간 성향 논리로 본다면 그런 식이다. 이런 말씀이지. 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건 질겨 빠지고 얼른 그렇게 변혁이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전쟁이 이렇게 나고 막 그러면 우리 골머리 아프잖아 세상이.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변혁에 나가는 게 문제야. 작년서부터 작년 가을께서부터 그렇게 저기 WPC 그 까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질기게 나가요. 질겨 빠지 금방 변혁이 안 되고 계속 물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적폐청산식으로 병산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지금도 그 변혁 기자는 지금 변혁 기간 중에 계속 진행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룡항으로 움직이는 것인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사실적으로 이 혁은 사람 반드시 변혁한다 이라는 거지. 요게 아주 흉악하게 나쁜 거지. 불량 서클, 동아리 서클을 지 가지고서 나쁜 방향으로 변혁을 이끌라 해가지고 결국 혁명하는 거. 잠룡물룡식으로 혁명해서 드잡아엎어서 뺏을 치기 하는 이 건삼년이 들었잖아요. 건삼년, 건이천을 말하는 게 하늘, 세 사내, 사내를 뜻하고 세 사람. 또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걸세 번이면 언제든 다 30번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반드시 변혁이 되는 걸 이런 상징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세 석가래 묵은 집에 세 석가래 빼내가 등어 짊어 임금 주자 임금 왕자 된다는 거 그런 논리책이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걸 뜻하는 거이 삼어가. 그러니까 올해가 이런 입장이고 바로 또 트럼프가 그런 입장에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잘 말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안철수와 그 트럼프가 파트너를 삼으면 한김우 지제야의 결과성은 공룡항우 불가 이유이 아니라 그것이 된다. 질겨 빠지게 변혁하려는 얼른 변혁하려 물고 늘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변혁해도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과 이것이 이렇게 역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변혁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 보관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누가 된다 이렇게는 여기서 확답을 이 강사는 안 짓는다 이런 말씀이지. 요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파트너 경신이 이르기를 해서 따져서 파트너를 사면 안철수하고 파트너를 삼게 되면은 그렇게 국익에 대해 서로가 국익을 위하여서 돈이 생기면서 노복이 생기면서 쉴수 있는 수 말이야.
말하자면 공간 숙소를 얻게 된다. 엊그브로 돌던 나그네, 필요하던 나그네가 쉴수 있어 좋다. 이래서 합헌정기 법궤지성 입법사법행정 정족지세의 사묘 중에 초효가 돼. 이제 권사면 이렇게 들었잖아. 정족지세 합헌정계라는 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세개 건산회가 들었잖아. 앞에서 건삼년 앞서도 삼자를 썼다고 산회라고 그랬잖아. 저건삼지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동호라는 게 요게 이제 요것은 이제 요 중심이 행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뭐든지 세 발의돼야 쓰는데 어떤 거지 입법 사법 행정이든지 세 발의해서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발의 그건 그두 발로 서서 규땅해석 하고 퍼지지 않아. 좋지. 법이 엎어져서 택하역 변역 갈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헷가닥 뒤잡혀서 정기가 뒤잡히면 택하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요게 동호를 하는 게 상대병에서 보면은 둘이 합하면 범이 호랑이가 동호를 하는 거. 호랑이가 동호를 하는 거 말하자면 대인호변이니 미점에도 포로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호랑이가 변하는 미점 을미가 점령한다 이런 뜻도 되잖아. 미점 이렇게 예, 그런 논리책에 이제 보고 그런 논리체계가 된다. 이제 여기서 점점 풀어면서 이제 여기서 비약적인 건 얘기지. 자꾸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보고. 아 이렇게 이제 대인호변이라고 미점에도 유불하는 것은 이제 이거 말하자. 을미생이 점령하여 포로를 두게 될 것이다. 대인호변의 그 문체에 우를 하구나. 그러니까 보험은과 아래 위에 그다 일색이라는 거. 머리 두미가 일색, 꼬리도 머리 꼬리하고 머리하고 한 가지 무늬라 이게지. 뭐 사두용민이 용두사미가 아니라 이 그러니까 아주 일색으로 한결같아야 이런 뜻이지. 그 머리가 뭐 트럼프 뭐 안철수가 꼬리가 될 텐지 뭐지 뭐그 삼각할 따름이지. 이게 을미생이 점령하면 사로잡힘이 있을 것이다. 이 점령할 잠자라고 앞으로 하면 점령할 자일까 거꾸로 높은 것은 이렇게 해서 들립자 하면 발족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이 된 거지. 공중에서 땅을 향해서 있는 미사일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 사드가 된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논리체계다. 이게 을미생이 하면 사드를 사로잡힘 들 것이다. 뭐 이렇게 코걸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귀걸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이거 풀어보면 그렇게 돼서 돌아가는 논리체계다. 이런 말씀이지. 또 어디서 비약해서 한 말인지 뭐저 논리체계인지 지금 말 문맥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이 강사가 하도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풀기 때문에. 앞서 대인호변이 경신 트럼프 경신일주로 봐가 이렇게 되면 역계 2호 귀결계가 합헌정계인데 합헌정계 2호가 되는데 말하자 알벤 형구 자 속에 솟이 아참일세 내 반열로 하여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은 조굴이라 하는 그게 아니여 그 효사 아니여. 근데 저쪽 상대방에서 보면 택하여께 오여 호변이라 이런 거요. 대인호변이라 이런 말씀이지. 남이 볼때 손녀당 그게 상대편에서 보는 눈도 무시 못하잖아. 남의 입장으로 보는 눈. 그러니까 대인호변으로 보여지는데 벌써 그렇게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라 대인호변이 미점에도 하니까 을미생이 점령한다 하는 그걸 군등 조금 점령치 안에 쪽에서 사로잡혀 포로가 둔다. 이게 호래가 아가리로 도끼가 기어 들어간다 그러잖아. 겁이나 일부러 쫄아서 나 잡아먹으라고 놀이가 들리면. 그런데 그 미점이란 그 의미가 을미생이란 뜻이고 미는 점령할 정자는 공대지 미사일이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 사드다 이런 논리책이지. 우르 쏴 붙이는 이렇게 점령할 점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제 발족자는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거 저 점령할 점자 엎어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들립자 이렇게 하면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건 공대지 미사일이고 이건 지대공 미사일 하늘 허공 중으로 쏴올 미사일이다 이런 말씀이지. 공중으로 쏴올 그러니까 그런 논리 체계로 된다. 이게 점령할 점장이니까 뭘로 점령하려 미사일로 쏴서 점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돌덩어리로 확 내리 쏟는 거야 전복자로 이렇게 이게 덩치 이거 포탄 둥근 걸 날라오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날라오고 날라 쏴올리고 날라 쏴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 체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강사가 앞서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요. 앞서 이 강론 중에
일으킨다 하는 사람이 잡으면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잡으면 전쟁이 안될 것이고, 그 사람이 잡아야지만 전쟁이 안 난다 안 난다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이 나기 쉽다.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른 강론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이나 안철수를 파트너를 삼는데, 누구를 파트너를 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서 그것을 잘이 역상을 갖고 말해준다. 그 사람 트럼프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혁개이다. 혁개사묘이다. 또 올해도 혁개사묘 대 흘러가는 운이다. 트럼프는 5.16 쿠데타를 일으킨 신축년의 흐름 온난그룹과 같다. 2241이다. 말하자면 올해는 2043이다. 또 경자년 4.19 혁명,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꿔놓은 것은 2049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번영을 가져오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혁개가 오면 반드시 뭔가 뒤잡아 놓으려 한다.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고, 반드시 그렇게 뭔가 세상을 바꿔 놓으려 하는 사람이더라. 그냥 가만히 안 있어. 반드시 요격하게 될 것이다. 이 강산이 이렇게 보고 있어. 여기 잘못되면. 전자 저기서 김정은이 그 시험 삼아 뭔가라도 띄어 올리면 한 500km나 600km 날아가는 정도의 미사일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 시간차가 끌고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분명히 다른 비행 저기서 이렇게 위성에서 보든지 뭘 봐서 요격하려고 준비하고 아주 노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오면 탁 요격을 하게 되면 맞아 떨어졌다 하면 그것이 공해상에서 요격을 해서 맞아 떨어졌다 하면 그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저게 말하자면 북한하다 대거 선제 타격해서 막 두들겨 패는 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된그 이유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쪽 남쪽 어디에다가 연평동이나 어디다가 또 쏴대킨다 그래봐. 그건 골치가 아프죠. 직접적으로 여기 장사정포가 수도권에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오고 포질하다 보면 결국 큰 전쟁이 붙게 되는 거지. 그럼 뭔가 이 세상이 어렵게. 트럼프가 여기 자기네 국민 있는 거, 이런 거, 외국 사람 있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 뭐, 그거 다 전쟁이 난다는 그런 거다 서서한 거다 따진 전쟁 못 하는 거지. 자기네 여기 백성들 70만 있는 거, 7만 명인가, 뭐 70만 명 있는 거, 그거 빼내가고 어떻게 하고, 그럼 거기 다 도망가죠. 전쟁 총알받이 하려면 누가 있겠어? 생각을 해봐. 우스갯소리 야가 빠지고 영주권 얻은 미국놈들 미국으로 탈출하려고 머리 쓰고, 그전에 6.25 사변 때도 다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가던 무리들인데 생각을 해봐. 다내 빼고 그럼 여기 좌빨놈들만 앉아가지고 김정은이 내려오는 총알바지 하라고? 누가 총알바지 해? 두손 드는 게더 빨리지. 말해 베트남 게릴라고한테 말이죠. 빼뚜공한테 손 들고 말았잖아. 결국 다 도망가는 바람에. 부정부패하는 놈들 그렇게 남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지켜질라 하던 놈들 꽁지가 주랑랑 빠지게 빠졌잖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나라는 지켜야 된다. 이거 절대 남의 힘은 믿을 게못 세는 거예요. 자주죠. 그게 자주 독립이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나라를 독립하고 내 나라를 지켜낼 생각까지 힘에 의지하면 언제든 남의 의지면 그 힘이 왜 망하게 돼 있는 것이요. 그거를 알아야 돼. 아마 해방 후 지금 108년 해방 전후 일정 때까지 해서 108년인데 해방 후 72년 동안 저 우리나라를 그 보루 역할을 해서 맡아주든 국방을 맡아주든 미군이 얼마나 필요가 누적이 되었겠느냐 이게요. 그들도 상당하게 필요가 누적이 되고 뭔가 이해득실에서 이득을 많이 취해갔다 하지만 그 일편에는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이지 자기네들 입장으로 본다면은. 그런 거 저런 걸 논해서 봐야 된다 이게. 자꾸만 그놈들 발목 붙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여기다 앉힐 생각을만 할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어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 생각해서 대적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똑같이 힘이 이렇게 균형 밸런스가 맞으면 절대 전쟁이 안 나. 아, 그러면서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갈무리를 굴리면 자연적 저 피로하더라고 느끼던 사들도 피로가 누적이 바카스 먹은 것처럼 피로가 가시질 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또 든든한 자를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자기네들도 조금 뒤를 받쳐주는 걸로 봐야서 빛이 나고 돋보여지고 이제 받쳐질 그런데 빛이 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만 의지만 해가지고 자꾸 기대하면 얼마나 피로가 나겠느냐는 말이오. 그렇게 기대려고 하는 무리를 우리나라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어찌든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지킬 자를 뽑아야 되겠다. 아, 누가 되든 그런 머리를 둘리는 자만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대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며 국왕이 되며 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안철수가 되든 문재인이 되든 자지가 이런 이 강사의 생각과 머리를 굴리는 자만이 우리나라 떳떳한 대표가 되지 계속 남의 발목이나 잡고 붙들어지고 거기 얼매이고 그러는 자들은 결국은 나라를 험한 구렁텅이 지금 그 뭐 이 꼬락지가 이렇게 굴러온 꼬락지가 그렇잖아. 아, 나 사드에만 얼매이다 보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얼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이게 얼마나 어지러워. 점점 더 그렇게 남의 힘을 끌고가지고 붙잡으려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만 알아도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살 생각을 하고 화해 무드로 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또한 강론을 해봤습니다. 강론을 할 그 중요한 강론을 다 잊어먹고 말았네. 에, 트럼프는 그렇게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만성청자, 병정, 병호, 병술, 갑오, 말하자면 경신, 이렇게 병자일, 또 기미일, 갑자원단이다. 아, 이런 논리책인데, 이제 처음에 이것이 역사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사가 트럼프 그, 46년 6월 14일 생일을 알아보려고 이걸 쳤는데 머리에 이제 준의 도종을 받고 이런 걸 뭘 이렇게 가르치려 하면 엉뚱한 걸 누르게 해서 그것이 달리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초점이요. 이게 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병술 갑오 기미 갑자인데 이게 갑오 갑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병술 병호 이렇게 출술비 형사를 놨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본다 하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되잖아. 이 불을 말하는 게요. 태양 커다란 불덩이요. 병 인호술 역마 아니여 인호술 막으신 각경충 양쪽에 병 들었지 이렇게 이게 병호 병신 이렇게 하는 속에 각경충 해가지고 커다란 불덩이가 되어 있는 형국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좌우 충을 받지 충을 받고 그래서 불덩이가 역마에 해가 역마를 앞세우고서 막 달려가는데 지금 한쪽 허공 중에 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덩이 큰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강사가 저게 메인 하면 대문짝에 그런 말을 막 지나가는 걸로 했었지만 수소폭도 화소 혼자 폭탄이란 뜻으로 거기에 써서 나섰었지만은 그런 논리체계가 형성된다. 근데 이 강사가 이걸 처음에 본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요. 이제 머리 조정을 받기를 이 여길 15일 놓는데 여길 쓰게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 처음에 이제 15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 병호 병신 다 들었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이렇게 말해야자면 지시하기를 말하자 어떤 귀신 씨나라 까먹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남의 머리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이렇게 명겸이요 여름 파리피리 전쟁 일으킨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간다요. 예, 14일 자기네 입장으로 본다 한다면, 이 역상으로 본다면, 말하자. 한기고 직기수 아닌가, 그러니까, 만두 집어먹는, 젓갈다리. 쉽게 말하면 만두가 둥그런 거 아닌가? 아, 이거 만두가 둥그런 거, 음식을 말하면 둥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 집어먹는 젓갈다리, 뭐, 이 포알이요.
포알 집어먹는 포신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아, 그러네. 호알 집어먹는 거. 이게 불덩어리 아니에요. 사오다. 불덩어리 집어먹는 젓갈, 포신, 총렬.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병어병술 이렇게. 여름가을이다. 여름에 부르짖히는 여름 제사용 까리다. 명경 꽝꽝 울리짖힌다. 그리고 여름 까리 총렬 아니면 포신이지. 그리고 거기 포알 날아가는 거 아니야? 꽝꽝 하면 나 까리 불려고. 까리가 불어. 까리가 뭐 지우여 나 사람이 피리라 뭐 사람이 입에다 대고 떼레레 부른 그런 피리 그런 음악 연주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큰 세상을 가지고 논할 적에는 꽝꽝거리고 쏴짖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불 나가는 거, 불 나가는 피리다. 여름 피리니까. 이 학교 불나가는 필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가려면 꽝꽝하자 명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봐서 아 이렇게 돌아가 아그 사람 전쟁 일으킬 사람이로구나. 덴박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또 이래 보니까 요게 틀렸지. 아 이거 머리 조정 받았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보여진 것이지. 이런 걸 이렇게 겸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름 제사용이다. 이것은 명겸이다. 여기 이제 이걸 좀 또 한번 잠깐 볼까? 이렇게 성께 사로잡힙니다. 보로 될 것이라 이래 어디에다 여름 제사 피리에 이용되는 것이다. 여름 제사 용 피리에 이용되는 것이야. 포알 뺏기 못하고 이렇게 화약 포알 거기 보로다. 이게 새끼 손톱자 그물자 그물 손톱 좋아하는 새끼 그 밑에 아들 자자니 아 탄자를 말하는 기어. 그러니까 그물 잡힌 탄자 손톱에 잡힌 탄자니까 총알 포알 이런 게 그런 것이 여름 제사 피리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허물을 벗어 없애는 거. 허물을 벗어 없애서 뿡 총신이나 포열 포신을 벗어나가지고 뿡 나가는 탄자다이야. 허물을 벗어 없애나가지고 꽝 터지는 거 구이가 사로잡혀서 여기에 여기 손톱 탄자에 붙들려 매 있는 것은 기쁨이 있을 것이야. 불 화르르 나는 거 엔진 돌아가는 거 화르르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 남녀간 행위 예술로 급히 기쁨이 있을 것이라 불이 막 엔진이 불 붙어서 돌아가는 거 아우터반에서 와르르 하면서 힘을 가진 걸 말하는 게꽝 하고 나가니까 요것이 동을 하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지 이효동으로 이렇게 승계가 이효동을 하면 지상 이렇게 승계 이효동을 하면 명겸이 되는 겨 물리는 겸손하지 물은 옥익은 소리가 꽝 나는 것이니 고든 데서 쌍 나가서 가감해서 나간 놈 탄자다. 구덩구덩에서 나간 이렇게 명겸정기를 중심을 얻은 것이냐 탁 맞추는 거 맞을 중자 맞춤 중 관약 중 관약 중심을 맞춤을 얻은 것이다. 뻥 터진다 이거지 말이지. 저쪽에서 관약에 나가서 그런 논리세계를 말하는 게그 전쟁을 상징하는 역상이요. 그것이 말하자면 명겸이고 이게 명겸이고 그것은 분의 이용약이라는 것은. 분의 이용약, 여름 제사용 필이라는 것은 총렬 포신에 그 총알 들어간 모습이다. 거기 포로된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트럼프와 우리 파트너 문재인 안철수 관계를 풀어본과 동시에 그 전에 저 정기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병신으로 그렇게 그 사람 병어 병신 벌려놓은 거와 같았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들어주세요. 병어 병신은 소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병어 병신 이렇게 다 들었다. 이 병어 병신을 고대로 갖다 놓은 것이다. 그것을 줄여서 그렇게 보여줬다. 처음에 여기까지 강론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